좋아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. 아니 그쪽 날씨가 좀 좋아졌어요, 그쵸? 그쪽 날씨가 좋아졌고, 그리고 앞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태주씨가 청량에 처음 왔는데 저한테 청량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자는 거예요. 아무것도 모르는데. 근데 오는 내내 또 청량에 이제 또 노래 부르러 왔지만, 여러분들 만나러 왔지만은 제가 바깥에 창문을 열고 이 지역은 뭐가 좋나 해서 이렇게 계속 쳐다봤어요. 예. 근데 그냥 사람들의 그냥 기운이 좋은 거 있죠. 여러분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? 예.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뭐 여기서
굉장히 뭐 문화 콘텐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뭐 한우 시식하는 대회도 막 있는 것 같고 물고기 잡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예, 그 정도로 뭔가 열정적인 지역이라는 거를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새삼 느끼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진짜 우리 또 군수님 앞에 계시니까 또 감사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또 저녁에 뭐 벌레도 있고 뭐 많이 좀 추우실 텐데 계속 예 물론 여기 태권도 배우시는 분들은 없죠 지금 예 계속 막 움직여야 돼요. 예 저도 감기 안 걸리고 안 아프려고 무대에서 막 방방 뛰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? 항상 이거 보면은 진짜 건강이 최고더라고요. 여러분 항상 건강 챙기시고 요즘 이제 환절기인데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 자 세 번째 노래는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뭐든지 잘하고 싶은 남자가 되고 싶어서 세 번째 노래 뭐든지 잘하는 사내가 되기 위해서 미운 사내 준비했습니다.